대물 시네마가 긴장하는 양지열의 콩가루. 저도 긴장했나봐요. 긴장? 긴장? 긴장이 뭐야? 저도 긴장 중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광고 없는 깔끔한 방송 양지열의 콩가루입니다. 너무 퓨어해. 동접 2,000명 조회수가 2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어요. 제가 그 동접 2,000명 넘을 때 거기다가 실시간 댓글도 달았어요. 뭐라고요? 뭐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 약간 수상 소감 말하듯이 썼는데. 진짜 민망하더라고. 아 왜냐면 진 변호사님이 우리 절대 2만 못 넘을 거다. 허언장담 하셨잖아요. 근데 박송 씨 덕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 변호사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실시간 방송 같은 거는 잘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안 해봤죠. 댓글을 달고 반응 보는 것도 해본 놈이 괜찮게 하는 거고. 맞아. 탁 찝을 때가 있고 나중에 중간에 이제 뜬곳이 넘으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망하지 마. 그럼요. 일부러 무시한 거 아니야. 원래 그래. 기본적으로 한 세 번은 연속으로 달아야 돼요. 해본 놈이야? 해본 놈이야. 이놈은 해본 놈인가 보네. 여러분 해봤는데 나도 실패만 했어. 그럼요. 못 알아보는 분들 있어요. 대부분 못 알아보지. 진짜 양지열인가요?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댓글은 달았지. 몇 그럼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변은 에피소드 조용히 잘 좀. 진변은 에피소드 자판기급인 듯. 좋은 댓글들. 선풀. 진짜. 진병 방 진병이래. 진변. 진변. 진병. 방송 안 했으면 적기를 어쩔 뻔했나요? 아니 그러게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진짜. 나는 진짜. 진짜 저런 걸 기대하고 초빙한 게 아니거든. 아 진짜요? 저 자리 때문인지 내가 진변을 못 알아봤던 건지. 네, 요즘 뿌듯해야 되는 건지 미안해야 되는 건지 걱정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본인은 좋아하고 있어. 네, 뭐 재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의뢰인들은 이거 안 보나 봐. 그래갖고 사건의 어떤 수급이 전혀 이제 더 늘었으면 늘었지. 아니면 동일 인물인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설마 내 앞에 있는 변호사 그 사람은 아닐 거야? 마스크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안 되겠네. 이 얘기의 중요한 거는 진 변호사가 여기서만 웃긴다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지해집니다. 진짜로. 유니크해. 아니 사무실에서도 되게 웃긴데? 야, 좀 직원들이 엄청 좋아요. 뭔 소리야? 의뢰인들. 의뢰인들한테 진지하다는 거.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의뢰인들하고 이렇게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일할 때 정말 성실하고 진지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작하자마자 광고 보자. 아까 광고 없으니까 가족 119. 아,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오징어 메타버스. 맞아. 반응 좀 좋아요? 개망 개망 망했나보다. 망했나봐 망했나봐. 우리만 빼놓고 하더니 망했나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아 그래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어쩔지 모르겠는데 슈킹 PD가 오징어 잡으러 남해까지 내려갔다는 전설이 있어. 진짜로? 진짜로 오징어 회사를 공략하러. 오징어를 탈은 잡으러 가는 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 원래 그 댓글 치던 그러니까 댓글이란다 저 그 안에 프롬프터 쳐주시던 막내 새끼 PD님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기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몰랐죠? 안 보여가지고 나는 저기에 막내 PD님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거야. 야 너 막내 새끼 PD에서 새끼를 벗은 건이지? 새끼 PD 새끼 어쨌든 거 다 서로 헷갈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쓰는 새끼는 그 새끼가 아닙니다. 베이비예요, 저희는 베이비. 이렇게 좀 욕설 같이 쓰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싫어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내 PD 베이비. 아니 가끔 이렇게 또 진지하신 분들이 제작진 타박한다고 또 그렇게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니 왔는데 이거 막 카스타드 사다 놓고. 피디님이 계시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쩐지 막내 피디 베이비가만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저 근데 저 여자 피디 너무 동안이신 것 같아요. 너 언제 그새 초반, 나이도 물어봤어요? 20대 초반 아니세요? 너무 어려 보이시네. 중반은 되지 않았을까? 학교 졸업했어? 다들 너무 어려 보이세요 근데 진짜 한참 됐어? 아 진짜요? 아니 진짜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방송국에 그 막내 작가가 와서 보통 막내 작가들이 이제 그 뭐 게스트들 오면 대기실 안내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이 친구가 나오더니 오늘 갔더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내 그만뒀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졸업을 안 했어. 수업 들으러 갔구나. 수업 들으러 갔다고. 그래서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지라고 한참 계산을 해봤더니 야 20대 초중반이겠죠. 내가 늙었더만.
그거와 별도로 많이 늙었지. 그거랑 뭐 될 게 아니잖아요. 진변아. 그거랑은 뭐 아니 왜 굳이 그거를 네, 많이 늙으셨지.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게 저는 대학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확 늙게 느껴지지 않아요? 대학을 나왔다고? 대학을 나왔다고?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어. 아니 왜 그래? 심지어 아, 농담이야, 농담. 대학원도 어 진짜? 진짜? What? What? 전공이 뭔데? 전 뉴미디어 전공입니다. 어, 뉴미디어? 너 논문 누가 써줬어? 아, 전 논문 쓰지 않았어요. 아, 논문 안 썼어? 아, 졸업은 못했어요. 아, 졸업은 못했어. 차라리 그게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이거 지금 형사 문제가 됐어. 진짜 이거는 지금 논문 대필 뭐 이런 문제 갑자기 발생할 수 갑자기 있었어. 갑자기 여기 저기 우리 대안에서 그런 문제 터지면 안 되는데 막. 송여사님 막 논문 대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진짜 놀라셔서 약간 나도 당황스럽네. 아니야. 여군까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 괜찮아. 뉴미디어잖아. 안나 이거는 진짜 농담으로 한 건데 대학원은 솔직히 뒷골이 막 뜬 거잖아.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가. 뭘 배웠는데? 거기서 궁금하다. 거기서 인맥을 배웠어요. 인맥. 근데 야 여사님하고 점점 비슷해져갔잖아.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건대 부동산 대학원 다니는 나 그런 데는 원래 좀 진짜 있지. 완전 인맥 쌓으려고 가는데 약간 결혼 생활이 위험할 정도로 진짜 일주일에 막 다섯 번씩 술 먹고 와 되게 친해졌나 보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를 가는 의미가 없대요. 야간 대학원이니까 인맥 쌓으러 가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막 춤추고 뭐 응? 아니 그러니까 동산 대학원은 동산 대학원이야. 이상한데. 야 이상. 너 뭔 조심해. 느낌이었어. 거기 좀 이상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신입생 환영회 같은데. 그 사실은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치. 모여갖고 저 영상 봤는데. 추하들. 아니고 추하다고 하면 이제 내 친구만 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입생 환영의 율동 뭐 이런 거 했다는 그렇죠, 거지. 난 이제 대학원 가서 거기 사람들이랑 춤추러 뭐야 이게 이것들이. 아 근데 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때 저도 춤을 췄어요. 거기서 이렇게 신입생들은 한 명씩 막 시켜요. 저는 거기서 막 발레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뭐 그거는 이해가 가지. 같이 춤추러 다녔다니까 내가 순간 당황했잖아. 당황스럽네. 내가 같이 춤추러 다녔다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와, 들렸어. 그럼 이거 사내 우리 회사에서 이혼 소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원래 이제 등산 조심하라고 하고 골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제 대학원도 조심해야 되나요? 등산은 아 근데 사실은 뭐 너무 이제 깨끗한 사람들이 그걸 즐기는 깨끗한 사람들이 되게 좀 그렇게 그렇지. 되는 것 같아서 등산도 뭐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지. 훨씬 많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꼭 아 저기는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건 오늘 방송이랑 좀 다르지만 전 남양주에 살잖아요. 남양주에는 굉장히 외진 곳에 호텔이 많아요. 모텔, 남양주가? 네. 그 산 사이사이에. 산에? 산에 이제 산에서 도심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모텔 쫙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거길 늘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주말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등산복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야 내가 좀 전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네가 바로 반박해버리는 거잖아.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 산에 갔다가 그 모텔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도심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등산로 루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네 있어요. 남양주에 가면 아마 야, 지나가다 보신 분들 좀 있을걸요? 야 이건 좀 충격적인데? 그럼 충격적이라고요? 어 아니 그걸 그렇게까지는 너 알았어? 아니 등산 안 다녀요? 등산 안 다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물론, 아 오케이. 진짜 등산도 그건 진짜 기발한. 그러네. 도심에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산에 살다 보니까. 야 산에 산다니까 이상하잖아. 종종 봬요. 그래서 혹시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명함 필요 없으신 분 있으면 저기 흘리고 갈까요 제가 옆에 지나가면서. 이거 있잖아. 착. 아 차에서 운전하면서 뿌릴까? 아니 그 유흥가 가면 삐끼들이 이렇게 착착 이렇게 던지고 그러잖아요. 아 운전하면서 뿌려야겠다. 진승기. 내 건 안 뿌리고 진승기만 뿌려야지. 진승기 모텔 앞에 쫙 뿌려서. 우리 다음에 할 거긴 한데 1,000원짜리 변호사. 그게 요즘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네, 거기 그런 식이에요. 수임료가 1,000원이야.
다음 주에 하자. 그렇죠. 다음 주에. 어, 막 입 근질근질한 표정이네. 어. 아니 사실 그거 약간 모델이 된 사람이 우리 동기였거든 사실. 어, 진짜요? 어, 이거 다음 주에 하자. 이거. 이번 주는 뭐지? 이번 주는 지난 주에 뭐지? 박수홍 버프를 받아서 저희가 재미를 봐가지고 이번 주는 신혜성 씨에 대한 지지난 이야기를 주에 나갔던 거. 어. 지난 주. 신혜성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 대갈촉 분들 중에는 신혜성 씨 좋아했던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아마 그 신화창조였던 분들이 지금 한 30에서 40대에 걸쳐서 계실 거예요. 40대 초반까지는 계실 것 같아요. 그 시절에 20대, 10대였던 분들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내용 살짝 정리해드릴까요? 어. 뭘 정리해줘? 아니, 정리해줘? 아니, 아무것도 모르더만. 아니 급히 공부했잖아. 와서. 왜 그러세요? 열심히 공부하더라.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신혜성 씨가 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 식당에서 술을 먹고 대리기사 운전하는 차량에 지인이랑 탑승을 했어요. 근데 동석자가 성남시 수정구에서 내렸고 대리기사도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혜성 씨가 직접 차를 몰고 송파구까지 운전을 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후에 차를 도로에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가 들어왔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발견만 된 게 아니라 뭐 편의점 CCTV부터 시작해서 뭐 음주 측정 거부, 차량 절도 혐의까지 지금 걸린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에 알려졌을 때 되게 충격이었던 게 신혜성 씨 좋아하셨던 분들이 꽤 있어서 안타까운데 저희가 뭐 본의 아니게 원래 웃고 떠드는 방송이니까 비웃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양해 구해드리고요. 뉴스로 봤을 때 되게 놀라웠던 게 그 얼마 전에 곽도원 씨도 사실 제주도에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신호등 앞에서 잠들었다가 잡혔잖아. 그러니까 신혜성 씨도 새벽 1시쯤에 차량이 길에 서 있으니까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해서 봤더니 신혜성 씨였고 음주 측정도 얘기한 것처럼 측정도 안 하겠다고 했고 네. 게다가 제일 황당했던 사건이 남의 차를 끌고 왔던 거예요. 남의 차를. 이건 도저히 지금 아직까지도 이 미스터리가 다 풀리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진 변호사가 그렇게 음주운전 우리 방송을 특집을 두 번이나 했잖아. 네. 아, 거기서 일단, 했던 일이 하나도 안 지켜진 거지.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만 골라서 하신 거죠. 사실은 대리기사가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리기사가 일단은 자기는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라고 했대요. 그러면 어쨌든 대리기사랑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아니면 없지. 목적지를 거기로 합의를 보고 온 대리기사일 뭐 그럴 수 있죠. 수도 있고 성남까지만 가는 네. 걸로 근데 중요한 건 서울에서 술 마셨을 텐데 맞나요? 네. 네. 논현동에서 논현동에서 그러면 성남에 갔다가 송파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돈 더 주면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텐데 근데 기사님이 성남에 거주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가끔 보통은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는 대리를 하시고 저는 그렇거든요. 남양주에 대리를 해주시고 나서 저희 집이 앞이라서요 하고 저를 내려주고 집으로 걸어가세요. 대리예요? 요즘? 대리 많이 쓰는구나. 요즘 대리하는 거야? 아니 대리 기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야 너 우리 너한테 많이 배운다. 신기하죠. 어. 기사님들이 자기 집 가까운 데로 그럴 수 있겠다. 아무래도 있어요. 맞네. 아, 서울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성남이나 뭐 남양주든 네. 뭐 일산이든 분당이든 집 근처로 가시면 그게 훨씬 아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렇죠. 일단 이 사건을 처음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다 짚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래, 그럼 이제 그만하자. 집에 가면 되겠네. 잘못했어요. 아니, 한 20분 나왔어? 됐네, 끝. 나 법적으로 짚었어요. 아니, 지금 6분 나왔어, 6분. 이게 뭐냐면 그 술집 자체가 대리기사래. 발렛 요원한테 이제 키를 주면 이제 뭐 시간이 늦으면 자기 먼저 퇴근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차에다가 키를 둘 테니까 뭐 이렇게 그냥 알아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끝까지 네. 발렛 하시는 네. 사람 그래서 기다리지 이제 않고 그 이제 식당의 얘기는 그래요. 우리는 발렛 기사가 그때까지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제 키를 그러니까 신혜성 씨는 내가 그 발렛 기사한테 키를 받아서 대리 기사 뭐 부르 이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식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발렛 기사 이미 집에 갔고 그 차 안에 차 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몰고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쟁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일단은 형법 중에 자동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절도죄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공인이고 자기 차도 있는데 남의 차 이렇게 해갖고 남의 차를 몰고 가면 대리기사를 부르진 않지. 술을 아무리 먹어도 남의 차를 훔칠 생각이면 그냥 자기가 몰고 가지 대리기사를 부르고 저 기사님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차를 훔쳐야 되는데 일단은 음주 술을 마셨으니까 대리기사를 통해서 훔쳐야겠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럴 자기 차로 착각을 한 거겠네요.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보여. 높은 게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형법상 재산범죄는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제가 결혼증이 있는데 핸드폰을 저기 보고 있는데 이렇게 몰래 가져가.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다시 줬어. 그러면 이거는 절도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가서 어디다 팔아먹었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받았어.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는 거니까. 그리고 갔다가 내가 계속 써. 이것도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건데 또 가져다가 부셔버렸어. 겨들숭 뭐 이러면서 이거는 절도죄가 아니야. 이거는 손괴. 아. 네. 그러니까 불법 영득 의사는 뭐냐면 내가 타인의 물건을 가져다가 그 재산이 가지고 있는 그 효용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내 것처럼 쓸 때 내 것처럼 쓰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신혜성 씨가 내 것처럼 쓴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이 차를 어디 중고차 시장에다 전화를 해갖고 저 제 차를 팔아먹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한 1년을 타고 다녔어 그러면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이용만 하고 이 사람의 의사는 그러니까 추정되는 의사는 뭐 이 사람 연예인인데 남의 차 그것도 발레 떼는 거 요즘 CCTV 이거 훔칠 생각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술도 많이 취했고 내 것처럼 쓴다는 게 잠깐 내 것처럼 쓴다는 게 아니라 아예 지 걸로 만든다는 그런 그렇죠. 내가 가지는 거야. 가지는 거. 근데 이거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핸드폰은 이렇게 갖고 가서 막 쓰다가 한 이틀 뒤에 줘.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부터 돌려줄 의사를 갖고 있었다라는 건 입증을 하면 죄가 안 돼요. 근데 걸리면 안 돼. 근데 걸리면 중요한 거. 근데 이제 대부분은 가져간 즉시 뭐 절도죄 성립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해드리려고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야 이틀 동안 안 잡히면 되니까 이틀 동안 쓰다 돌려줘야 돼.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남의 자동차를 내가 잠깐만 쓰고 갖다 줘야지 이게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죄가 돼요. 형법에 이런 죄를 규정해놨어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입니다. 자전거는 괜찮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뭐 비행기 뭐 선박 뭐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모터가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엑셀을 누르면 이렇게 저절로 가는 이런 자동차 등을 타인 것을 이제 자기가 뭐 어디 가는데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죄는 안 되고 지금 현재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자, 근데 이것도 또 형법적인 쟁점이 있어요. 야, 이게 너무 계속 이어가면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자동차 등 사용죄를 왜 만들어 놨냐면 겨드속 지금 눈 뽕그레져 졸린데 억지로 좀 눈을 뜨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예를 들어서 컵 같은 걸 빌려다가 가져가서 남의 걸 쓰고 돌려놔도 변함이 없잖아. 네. 그리고 딱히 위험하지도 않잖아. 이 컵을 가져간다. 근데 자동차는 일단 고가고 가져가서 지 맘대로 쓰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물론 그때도 따로 또 이렇게 처벌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달라지는 게 기름을 써먹는단 말이야. 기름을 훔치진 않았지만 소모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옛날에 카센터 같은 데 맡겨놓으면 막 이렇게 임의로 막 며칠씩 쓰다가 돌려주고 이런 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절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기름을 훔친 것도 아닌데 기름을 훔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범죄를 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별도로 새로 만든 범죄야.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이런 거에만 적용되는 거야. 다른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자전거도 근데 이제 돌려주는 게 참고로 만약에 그렇지. 자전거를 쓰다가 우리 남양주까지 타고 왔어. 그다음에 난 이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훔칠 생각 없었으니까 하고 길거리에 놔두잖아. 그건 절도로 쳐버려. 왜냐하면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홍대에서 남양주까지 가는데 내가 어떻게 찾을 거야. 홍대로 돌려놔야 처벌을 안 받아. 다음 날 타고 오면요 다시. 그래도 그 사이에 잡히지 않으면 자전거 절도로 처벌 안 받아. 하나 다시 타고 와가지고 앞에 쓱 놓고 가. 그러면 안 걸려. 안 잡혀. 너무 근데 너무 재수 없다. 너무 화날 것 같아 그런 일이. 남양주까지 갔다 오면 다리가 무지 아프겠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없던 범죄를 이제 새로이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형사와 관련된 이제 범죄라는 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뭐냐면 타인의 자동차를 내가 그냥 이동 수단으로 잠깐 사용할 이런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은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은 성립이 되겠죠, 신혜성 씨가. 그럼 이제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이 되냐? 아, 취해서 몰랐는데. 몰랐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데. 얘기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일단 그래서 제가 차를 찾아봤어요. 네. 원래 신혜성 씨가 타고 다니는 차는 뭐 벤츠 검은색 검은색 쿠페래요. 근데 이제 벤츠의 이제 고가 쿠페 같은 경우는 좀 SUV처럼 되게 높아요, 차가. 아, 그래요? 네, 높아요. 생각보다 되게 높고 이 GV70인가 그렇잖아요. 그 차랑 되게 높이가 비슷해요. 아, 그래? 아, 제네시스 70이야? GV70. 네. 근데 중요한 건 색깔이 달라. 빨간색이라며 하나. 까만색, 까만색. 하나는 빨간색이고. 자, 신혜성 씨가 보유한 차량은 까만색 차량이고 지금 이 저기 뭐야 이 사건이 벌어진 건 흰색. 흰색?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데 일단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그냥 자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누굴 데려다 주러 간 거잖아요. 성남까지. 네. 그러면 내 생각엔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부터는 저의 추측 뭐 의견 이런 건데 일단은 술집에서 나왔을 땐 완전 취했나 봐. 완전 만취. 꽐라. 그래갖고 뭐 제 차가 어딨죠? 뭐 이러다가 그냥 뭐 여기 있네 그러고 일단 타고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까만색 흰색을 구분하기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술이 진짜 많이 취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성립 안 하죠. 근데 그러고 성남에 갔어. 성남에 가갖고 가고 대리기사님이 가고 그리고 이제 담배를 입에 문 채 편의점에 들어가서 뭐 라이터도 사고. 네. 불을 보니까 붙이진 않았는데 입에 불을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또 그 점원한테 막 이렇게 깍듯이 막 인사도 하고 근데 보니까 되게 비틀거리고 많이 취하긴 했는데 이 술이 많이 취했을 때 이제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완전 이제 그 시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런 생각도 잘 안 들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깼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나 그 생각엔 성남쯤에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서도 그거를 되게 팔 것 같아. 이거 오케이 네가 일단 논현동 술집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남쯤 와서 응? 대리기사가 가고 네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그 시점에도 모기가 있네. 그 시점에도 본인의 차량인지 아닌지를 몰랐냐? 사실은 거기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만약에 타인점에 들어갈 때 이미 깼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대리기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 그러면, 남의 차를 타고 그러면 왔어. 그러면 진짜 아무 문제 없었지. 그러면 뭐냐면 미담으로 남는 거지. 아 미담까지는 아니겠다. 근데 에피소드 정도로. 그렇죠. 그냥 이런 데 와서 재밌게 막 깔깔깔 떠들면서 야 내가 차를 헷갈렸어. 봐봐 줘. 이렇게 흰색이 검은색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그러면 진짜 음주운전도 안 한 거고 네. 그렇죠. 절도도 네.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술이 이거는 이제 제 추측 술이 막 취하고 이제 담배를 피다 보니까 조찬 뭐지? 아니 진짜 그래서 저 뭐지? 뭐지? 그러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사람이 술이 취하면 판단 능력이 흐려져. 그래서 대리를 안 부른 것도 혹시 아 이게 걸릴까봐 그랬겠죠. 문제가 있나 이럴 수도 있고 이건 다 제 추측이에요. 지금부터 일단 그거는 없으니까. 있을 것 같아. 담배를 피면서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몰고 갈까 하다가 이제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그냥 몰고 가다가 잠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도로 한복판에서 잤을 잠들 정도면 분명히 많이 취한 건 맞는데 왜냐하면 진짜 완전 많죠. 되게 아까 처음에 곽도원 씨 얘기를 했는데 그 왜 술을 안 먹어도 진짜 졸릴 때 있잖아. 맞아요. 진짜 졸릴 있어요. 때 있잖아. 막 그러면 안 되는데 피곤해서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정말 졸릴 게 오고 그럴 때 많이 잠드는 게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잠드는 경우가 있거든. 맞아요. 하물며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으면 저번 회식 때 엄청 자더라고. 술 완전 말딱 취해서. 근데 진짜 하얀 거 까만 거 문을 구별 못했다? 그게 옛날에 누구였지? 김수로 씨인가 어디 나도 예능 김수로 씨 아닐 수도 있어. 예능 프로에서 봤는데 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적이 한 번 있대. 그 술을 많이 먹고 후배들 챙겨준답시고 다 챙겨서 이 사람 또 택시 태워서 다 보냈어. 김수로 맞는 것 같아. 김수로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워낙 술과 관련된 일을 안 하니까 자기도 딱 택시 탔대. 근데 아침에 딱 문을 떠보니까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문 열고 들어왔어. 어떡해. 맞아. 그거 나 들었던 것 같아. 그래, 그건 진짜 착각할 네. 할 수 있는. 뭐 그럴 수, 뭐 그걸 진짜 아니야. 그걸 어떻게 착각을 하냐. 진짜 취했나 보다. 근데 진짜 술 안 취했죠. 근데 이게 신혜성 씨는 안타까운 게 나는 이제 편들려는 건 아니고 최근에도 연예인들 그 음주운전 이게 되게 몇 번씩 네. 나왔었잖아요. 그 젊은 여자 배우도 하나 그 김세론. 김세론. 아, 그 되게 황당했잖아요. 그 사고도. 되게 많아요. 되게 이미지 좋았는데 완전히 제대로 먹었던데 술을. 진짜. 그 올해만 지금 서예진, MC 딩동, 임성빈, 김세론, 허찬, 곽도원, 신혜성까지. 아, 허찬 씨도 있었어? 허찬. 허찬 씨는 돌아가셨잖아요. 찬. 올해만 7명이 지금 아, 그래?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고. 이게 보면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하는 이유 이런 거 혹시 겨둘성은 들어본 적 있어?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요?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어. 왜냐면은 제 생각에 그들은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한 적 있어. 혹시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자기가 너무 취했는데 그걸 대리기사한테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매니저를 불러야죠. 아니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술자리 특히 젊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술을 먹었을 때는 혼자 먹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 걸리면 안 되니까. 술자리에도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술을 먹어놓으니까 판단력이 또 흐려지고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 봐 무리하게 음주운전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심지어 블랙박스도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대.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가 나서 잡히거나 했었을 때 블랙박스가 있으면 누구랑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 알려지게 되잖아. 그래서 사고를 크게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블랙박스. 나도 이거 뭐 연예인이 아니라서 알 수가 없는데. 저도 블랙박스 고장 났는데. 뭐가 괜찮아? 너는 차에 고장 났는데 괜찮은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아직 안 고쳤네. 아무튼. 근데 신혜성 씨는 진짜 안타까운 게. 그때 막시나 이제 그룹으로서는 활동 중단하고 개인 앨범 내기 직전에 2007년도에 네, 있죠. 그때도 한번 걸렸잖아. 근데 이상한 게 그분은 앨범을 내려고 하면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번에도 유닛 활동 물론 신혜성 씨 포함은 아닌데 유닛 활동 예정인데 이번에 또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 처음에 2007년도에 비난을 좀 많이 받았던 게 그러고 나서 개인 앨범을 냈어요. 4개월인가 있다가 바로. 그리고 또 걸렸을 때 해명이 뭐 작사가 생일인가로 해서 술을 마셨고 소주 두 잔 마셨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내놨는데 0.097이 나왔거든. 소주 두 병 아닌가요? 그치. 거의 두 병까지 아니고 한 병 이상은 먹었다로 봐요. 영구도 믿지 않을. 지금 개그친 거니? 감이 많이 떨어지셨네. 아, 네. 다시 바짝 올릴게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음주한 거는 그냥 뭐 넘어가고 진변이 얘기한 것 중에 그 고의가 이제 항상 우리 이제 형사 사건에서 많이 다투는 게 고의인 것 같아. 맞아요. 고의성 여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걸 알 수는 맞아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술에 취한 사람이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늘 이게 치열하게 다투지는데. 결국. 정황을 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이 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저는 되게 맞을 그럴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솔직히 그런 연예인이 맞아. 뭐가 부족하다고 남의 차를 아니고 자기 차도 가져왔는데 그리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일단 절도는 아니고 자동차 불법 사용에 고의가 있냐? 차를 탔을 때는 나는 없었다고. 근데 와서 아이고. 이제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때는 솔직히 두 번째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거 뭐지 내 차 아닌데 이런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차에 타서 다시 까맣게 잊어버린 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술이 너무 많이 취했으니까. 아니면 뭐 그 같이 술 먹었던 사람 찬가보다 이랬을 수도 있지. 아 맞아. 그 사람 전 궁금해요. 같이 술 먹은 사람도 만취 상태였나? 그랬겠지. 그러니까 대리를 없죠. 불렀겠지. 아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뭐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음주 측정 거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그 당시에도 되게 많이 취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거부가 얼마나 이제 한번 걸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나쁜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거기서 뭐 거부한다고 되지도 않을 텐데 이제 판단력이 완전 상실된 상태였던 것 같긴 해요. 그때도 그때까지도. 아니 나는 오늘 이제 진 변호사가 이거를 하자 그래서 하면서 한번 이제 음주를 다뤘으니까 두 번인가를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뭐 신혜성 씨는 당연히 우리 방송을 안 봤겠지만 보신 분들죠. 술이 그만큼 취해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날까?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이미 만취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전 저번에 술 취했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요. 어? 진짜? 그때 그 누구지? 뭐 한 달 이내 두 번 걸리셔가지고 그 징역형 사셨다는 그분 얘기가 싹 스쳐 지나가면서 대리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어떡해. 네. 아 그래 그러면 교도소 말맞다나 우리 대가축 분들도 술이 만취해도 진짜 그런 극단적인 사례 요 교도소 갔다더라. 그리고 뭐 신혜성처럼 폐가망신에 폐가망신 아니 신혜성처럼 이렇게 곤란을 겪는다 이런 정도는 머리에 스칠 것 같기도 하다. 그쵸. 그리고 사실 이번 건 되게 좀 너희가 없었던 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술 혹시 이제 음주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자기가 뭐 약간 술을 마시면 운전했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차를 갖고 나가지고 마십시오. 아. 차 키도 집에 두고 가십시오. 그런데 지금 신혜성 씨는 그러고 남의 가서 남의 차를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게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 중에 이제 예로 든 것까지 다 파괴가 되는 그래서 되게 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말한 게 진짜 의미가 없어지는 네, 의미가 없어지는 케이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그렇게까지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 저는 그리고 조금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첫 번째 때 대리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주 안타까워요. 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대리 아마 경찰이 조사하지 않을까? 그 대리 당연히 기사도? 네. 네, 다 조사하고 그 동승자도 조사할 거고 뭐 이제 대리 왜냐하면 네. 음주운전 방조죄를 따져볼 수 있겠다. 될 수 있는데 전 지금 그걸 뻗어 있지 않았을까요? 아. 어? 뻗어 있지 본인이? 않았을까요? 아니 그 친구분도 친구 동승자도 뻗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신혜성 씨도 완전 만취인데 이 동승자는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데려다 준 거지. 네. 뭐 다 추측입니다. 근데 대리기사 부를 때요. 불러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차종과 차 번호, 차 색깔 정도는 말을 하잖아요. 어 그렇네. 근데 기사님이 오면 뭐차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뭐 이렇게 알려주거나 차 그렇지. 번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안 해도 카카오 대리면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맞아 맞아. 기사님이 알아서 찾아오세요. 그래야 또 기사도 찾아올 거야. 하얀 차 뭐 여기 앞에 하얀 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 될 거 아니야. 식당 이름만 말하면 그 앞에 차가 얼마나 많이 되어져 있겠어요. 신혜성 씨 본인 차도 있을 거고 흰 차도 최소 두 대잖아요. 두 대 중에 뭔지를 기사님이 어떻게 아냐는 말이죠. 이것도 미스테리네. 미스테리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기사님이 흰 차랑 검은 차를 헷갈렸을까? 기사님이? 잠깐만 그렇다면 이건 뭔가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차량 절도에 이건 뭐야? 어? 아유, 뭐 배우 세력 있는 거 아니야? 뭐 배우 세력 있어? 좀 약간 미국이 의아해. 미국이 조종한. 근데 아까 이제 고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난 게 그 위에 이제 진 변호사가 정황을 가지고 결국엔 알아볼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검찰 시부할 때 네. 지금 이제 검찰 시보는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저희 사법연수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연수원에 있으면서 석 달 정도의 수습으로 보내는 겁니다. 각 검사실에 배치가 됐어요. 법적으로는 검사 대리입니다. 직무 대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검사가 하는 사건 대부분을 법적으로도 처분할 하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근데 이제 내가 처리하는 사건도 있고 간단한 사건은 뭐 절도 폭행 이런 것들은 시보들이 다 처리를 하고 사실 우리 그때만 해도 검찰청의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보들의 잡무는 되게 많이 처리를 했었어요. 인력 맞아요, 맞아요. 인력 충원을 해서 했었는데 조금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직접 하거나 수사관들이 한 방에 있으니까 수사하는 걸 봤는데 내가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한 번 잡혀왔어. 근데 이분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다른 차를 들이받고 아. 간 거야. 그냥 갔다로 해서 잡혀왔어.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주차돼 있는 차 모퉁이를 치고
갔단 말이야. 네. 보통으로 치고 갔어. 뺑소니잖아요, 그럼. 사람을 쳤을 때 뺑소니라고 하고 그때는 재물손괴 그런 뺑소니가 없었어. 친건 뺑소니 아니에요? 사고 미조치라는 다른 범죄가 있습니다. 네. 네. 뺑소니라고는 안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양반 차가 구형 코란도였거든. 술이 취한 상태에서 구형 코란도를 몰고 가다가 옆에 일반 승용차 이렇게 모퉁이를 긁고 가면 못 느꼈을 것 같거든. 실제로. 네. 근데 그 검찰 수사관이 당신 말이야. 나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남의 차 긁으면 그거 못 느낄 수가 없어라고 다그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면 빨리 끝나는데 별 사건도 아닌데 또 그걸 가지고 실랑이를 하니까 검사가 옆에서 보고 있거든. 보고 있다가 검사가 아니 그 저기 그거 인정 안 해주면 하는 게 나을 거야. 안 해주고 끝까지 버티면 같은 음주라도 우리가 뭐 좀 세게 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서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백을 하는 거야. 알았습니다로.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정황에 비춰봐서 틀림없이 알 수밖에 없었을 거란 판단이 사실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음주운전 같은 거 제가 이미 얘기를 끊은 경우가 뭐냐면 음주운전을 해버리면 실제로 자기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다 너 한 거 맞자라 하면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 왜 기억이 안 나니까. 본인 자체가 그렇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은 정말 할 짓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사실? 사실은 이 사건 이제 되게 형법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네. 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생각했던 뭐 그런 건 이거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정당방위 같은 것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내가 일단은 뭐 도둑이 들어오는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도둑이 들어오는 줄 알고 문 딱 열고 방망이를 내리쳤어. 내 와이프야. 그러면 이거는 와이프에 대한 무슨 범죄가 성립하는지 이런 걸 네. 우리는 시험 문제로 차고거든요. 차고. 거의 넌센스예요, 뭐야? 아니야. 아니,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 학설도 엄청 대립하고 그럼 또 반대로 내가 뭐 일단은 원수가 있어. 얘네 집에 이제 집 앞에서 있다가 얘를 이제 몽둥이로 때리려고 인기척 소리가 얘가 오는구나 하고 확 내리쳤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폭행하고 오던 범죄자를 이렇게 내리친다. 이거는? 이건 뭐지? 이 사람은 고의 자체는 누구를 때릴 고의인데 상황 자체는 정당방위가 일어난 거잖아요. 도와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뭐 차고와 관련된 그런 형법상의 문제들이 있는데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한 문제만 더 볼게. 예를 들어서 진 변호사가 내가 진 변호사의 원수야. 그래서 양지영 이놈 오기만 하면 패하겠다라고 몽둥이를 들고 딱 골목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걸 또 눈치를 챈 거야. 그걸 눈치를 채고 겨두성을 불러주지. 야 겨두성 저 너 네 친구가 저기서 기다리니까 저쪽으로 가봐라고 한 거야. 그렇지. 근데 네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진 변호사는 오니까 난 줄 알고 너를 뺀 거야.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거 우리는 30조 때 문제 냈었거든. 이거는 뭐냐면. 기억 나인데 기억도 안 나.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또 간접 정범이란 게 있어요. 간접 정범 이거는 내가 범죄를 범하는데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만약 이런 거지 아까 전에 신혜성 씨 사건에서 신혜성 씨가 남의 차를 이렇게 내가 불법적으로 사용해야지 하고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전을 시켰어. 이거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간접 정범이에요.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를 시킨 거잖아요. 남을 시켜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또 되게 형법적으로 예.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예.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간접 정보이 나쁘게 쓰이는 경우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안 받고 뭐 촉법소년은 10세부터 촉법소년이지만 7살짜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이런 걸 게임을 시켜주면서 야 너 아이템 사줄 거니까 엄마 미용실에 그 너 니네 엄마 그 저기 화장대 밑에 보면 그 반짝반짝하는 그 구슬 박힌 거 있거든. 목걸이 그거 두 개 있는데 하나만 가져와. 그럼 아저씨가 너 그거랑 똑같은 아이템 두 개 사줄게 이래서 애가 엄마 다이아몬드 목걸이 가져왔어. 그렇죠. 그러면 애는 형사처벌을 안 받잖아. 근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는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아있는 도구로 쓴 거란 말이야. 이런 범죄 구도가 신혜성 씨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진 변호사 얘기는. 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그치. 수도 있는 나는 음주운전을 거구나.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대리기사를 불러서 남의 차를 쓸 이거 쟁점이 될 수 있겠네. 아까 PD님이 아까 답이 뭔가요? 사법시험 문제 물어보는데 답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답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야, 시험 시제가 언젠데? 네, 과실범 뭐 이런 게 있고 어. 저 제가 진짜 재밌었던 게 예전에 이제 고대 교수님인데 그 객관식 시험 문제 되면 그렇게 재밌는 문제를 많이 내세요. 근데 이제 협박죄 같은 경우는 학설이 대립되는데 내가 겨들송한테 너 죽여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겨들송이 그래 이렇게 느끼면 이제 공포감을 못 느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여볼 거라는데 죽으면 이런 이제 실제로 공포감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협박죄의 성립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학설 대립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문제 냈던 게 무슨 어디 꽃집에 조폭이 찾아와서 이제 자리세를 받으려고 니네 여기 뭐 매달 얼마를 주지 않으면 여기를 그냥 숙박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막 조폭 막 여기 문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꽃집 주인이 숙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숙박지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꽃밭 대신 숙박. 과연 이런 경우에 뭐 그런 문제 진짜로 문제가 있었어요. 객관식 그러니까 뭐 사법 시험 문제는 아닌데 모의고사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막 이런저런 차 타고 오면서 막 진짜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이 사건 보면서 뭐 객체에 차고 뭐 위법성 조각 사실에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사법 그 생각 되게 많이 그럼 했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요? 네가 숙 저기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 폭력배가 진짜 와서 이거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했는데 네가 진짜 속으로 쑥밭 좋겠는데 쑥 팔아서 한약재로 팔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럼 협박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답이 뭐였냐 그거? 나는 된다고 기억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판례는 된다고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포감을 느끼는 것과 무관하게 그 행위자의 행위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뭐 그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게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악의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얘가 나쁘게 안 받아들였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되죠. 맞아. 아니 그런 경우가 맞아. 실제로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성범죄 같은 경우 그 위계한 성범죄 이런 것들이 예 진짜 성행위가 뭔지도 모르는 이제 좀 이제 지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 나는 나쁘지 않았다 내지는 난 뭔지도 몰랐을다 이랬을 때 그때도 이제 여전히 처벌을 하거든. 그죠. 그런 것들이 실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지금 아동 청소년과 거의 동급으로 엄청 굉장히 엄격하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됐나요? 아니죠. 되게 이제 오늘 좀 재밌어서 형법 네. 오늘 의회 오늘 저는 사실 제가 사실은 우리가 20몇 회라는 동안 법 때문에 재밌다라고 진변이한 얘기가 처음이야. 나만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오늘 되게 내가 지금 당황스러운 게 지난번에 박수홍 때 하도 막 이상한 소리만 해가지고 내가 속을 오면서 오늘은 진변을 어떻게 달래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고 왔는데 오늘 웬일로 진변호사가 되게 진지하게 법으로 재밌어하고 있어. 변호사 느낌을 막 내고 보네요. 네. 왜냐하면 좀 이런 것도 가끔 한 십몇 회 중에 한 번 해야지. 오늘 대가족 분들이 당황할 것 같아. 진 변호사 뭐 얘기를 오늘 저래. 법 얘기 너무 많아서 노잼 이러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이거 뭐 폐지?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야 오늘 뭐 진지한 얘기도 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고요. 그 재밌는 죄가 있어요. 사실 이제 고시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아니 뭐 이런 죄가 다 있어라고 하는데. 형법에 여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적죄. 여적죄 뭐냐면 여적죄가 여적여 이런 거 아니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 여적여. 여적죄는 뭐죠? 자, 형법 93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전쟁시나 이렇게 적국, 우리나라의 적국은 이제 북한이겠죠.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항적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게 뭐 싸우는 거지. 얘가 친일파인가?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왜군이랑 같이 싸워버리는 조선군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항적한 자는 그걸 왜 꺼냈어 갑자기? 그러게. 사형에 처한다. 정해진 게 사형밖에 없어요. 역적 뭐 이런. 네, 그러니까
형법상 유일하게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돼 있는 죄입니다. 여적죄. 재밌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건가 봐요. 여기서 재미를 느끼면 여적죄 재미를 느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고시 공부할 때 야, 법조문에 사형밖에 없는 게 있어? 왜냐하면 그러면 그 죄를 저지르면 그냥 사형. 이게 나 지금 사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실제로 얘기가 나왔었어. 이거 여적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뭔 소리 하냐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그거 사형죄밖에 없는 범죄라고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지. 이제 여태까지 뭐 없어. 사례가 없어. 사례가 없겠지. 사례가 없고 저 범죄는 나도 이런 걸 재밌어 하는 거 보면 나도 변호사를 만나보다 실제는 쓰일 일이 전혀 없는 게 형법으로 가지 않고 저런 논란이 벌어지면 그렇죠, 군형법으로 가. 군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 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여적죄 고발한 사람들이 있네요. 있지. 최대집이라는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했네요. 최대집 맞아 맞아. 의사협회장. 의사협회 회장이었는데 되게 엄청 보수적인 사람으로 유명했었죠. 그래. 그런 사람이네. 이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뭐 이거 진변아. 죄송.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진짜 너무 죄송한 게 앞으로는 이런 아니 재미 그리지 않을게요. 너무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다음아. 다음아. 천 원짜리 변호사. 자, 아니, 예. 그래도 우리 방송을 본 분들은 신혜성 씨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신혜성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관점이 사실 변호사들이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다른 쪽으로 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건화가 됐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진지하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진 변호사가 실제 변호사가 맞다는 걸 여러분께 입증시켜드린 시간이었던 걸로. 아, 네. 그렇게 변호사 아닌 걸로. 네. 네. 신혜성 사건은 뭐 이제 노잼 상태로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네. 안돼, 좀만 더 하자. 아니야. 우리 저 다음 회는 그래도 천 원짜리 변호사. 다음 회는 진 변호사가 천 원짜리 변호사를 그렇게 다뤄보고 싶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오면서 메모한 걸 봤는데 이번화 이상으로 재미없을 것 같아. 기대를 한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좀 노가리 깔 때 한 20분 그냥 개소리 하는 뭐 뭐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머리를 내리고 와야 재밌대. 제가 머리 진짜 힘들 다음 주에는 좋거든요. 제가 미시청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 신혜성 씨 관련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특히 뭐 연예인이 됐고 누가 됐든 간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런 뉴스 있을 때마다 그냥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 있었잖아요. 처벌 받은 적 있잖아. 그리고 이번에 하필이면은 가장 악질인 음주 측정 거부. 거기다가 물론 뭐 자동차 불법 사용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되게 처벌이 되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형까지 갈 수도 있다고. 실형까지. 근데 전에 본 게 2007년이라서 10년도 뭐 더 됐는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집유까지 갈 것 같아. 벌금만 끝나진 않을 것 같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그림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골라온 그림은 어머. 아니 맨날 이런 이런 그림만 가지고 변호사님 완전... 취향을 저희와 함께 공유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아니 그냥 야동을 봐. 이게 무슨 야동이야? 아니 음주운전 이야기에 이 아니 어떻게 하면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끼워 맞추냐? 네, 지난번 그림은 뭐였지? 그 지난 어들렁들렁 그림 그리지 않았냐? 스토킹 관련해서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모르겠어. 아니 그 전에는 루벤스 했었구나. 그 전에는 또 저기잖아. 저 시몬과 페로 했었구나. 그래서 약간 진변. 아 지난번에는 그거 맞아요. 지난해 얘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그림이 이거는 사실 진변 변호사가 그렇게 볼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해. 그랑 오달리스크라고 해서 앵그르가 그린 그림인데 그랑 오달리스크가 뭐냐면 터키 하렘이 뭔지 들어봤어? 할렘 뭐야? 들어봤지? 할렘가 그럼 뉴욕에 있는 거 그래요? 씨내 말라 그랬는데 아이 큰일 날 뻔했다. 터키는 모르겠는데 역시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렘이라고 하는 게 할렘 디자이어 이거 아니야? 그건 할렘 디자이어고 뉴욕에 우리가 아는 할렘은 뉴욕밖에 없거든요.
터키에는 아, 그래? 하렘. 하렘이라고 안 들어봤어? 전혀 처음 들어봐요. 하렘? 어 왜? 할레는 들어봤어. 할레. 할레랑 완전히 달라. 헬렌. 헬렌은 들어봤어. 헬렌. 헬렌 킬러. 헬렌 킬러 말고 헬렌 켈러. 아니 진별우사도 안 들어봤니?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이슬람 왕의 왕들의 후궁들의 거처를 하렘이라고 했죠. 그렇죠. 들어봤지. 들어봤지. 네, 당연하죠. 쟤 왜 알면서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니? 아니 모르는 거예요. 음? 모르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하렘이 그러니까 이 서양 애들이 봤었을 때 동양 문화 대개들이 동양에 신비할 때는 그러니까 일본이 뜨기 일본이나 중국 말고 터키도 동양 문화에 대해서 되게 신비롭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 서양의 남성들에게는 하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막 진짜 신비롭고 막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 절대 군주가 후궁들을 쫙 거느리고 있고 그녀들만이 머물고 있는 궁전인 거야. 지금도 이제 저기 그 이스탄불 가면 하렘이 남아 있거든. 즉 실제 서양의 남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렘은 아니었어. 어찌됐든 후궁들이 모여 사는 곳은 맞았어. 거기에 남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건 터키의 왕. 왕이거나 아니면 할례가 아니라 거세를 한 남자들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상상 속에 온갖 나래들을 펼쳤던 거야. 그래서 이게 앵그르가 그린 그림인데 그거를 소재로 해서 이런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지. 그러니까 진 변호사가 야동을 떠올린 것도 무리는 아니야. 근데 내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의 여자 어때? 예쁜데요? 어, 예뻐? 네. 근데 너 발레 했다며. 몸을 좀 자세히 살펴봐. 허리가 기네. 저 몸, 저 각도, 저 허리가 실제 여성에게 있을 수 있는 각도와 그림, 기, 어, 그 몸이야?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다고? 응. 너 요가 했니? 그 반대쪽 발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앉은 상태로도 가능해요, 저거는. 아니, 아니 저건 나도 되겠는데? 응. 그게 근데 이 여성을 저 몸을 다 풀잖아. 응. 그럼 되게 기괴한 그 몸이나. 뱀? 뱀 같나? 척추도 그러니까 엉덩이가 너무 기네요. 어, 척추도 두 개 정도가 있어야 되고 다리도 오른쪽과 왼쪽이 각도가 안 맞아. 저 각도를 가지고 풀면. 그리고 목도 실제 사람의 목치고는 너무 돌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두 가지. 오, 목 뒤에가 많이 뭉치셨네. 저 부항 좀 나야겠어. 여기가 많이 뭉치셨네. 부항 좀 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혜성 씨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연예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롭고 잘 모르기 때문에 미화된 채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막상 알고 보면 그들도 그냥 평범한 인간일 때가 많잖아. 그리고 잘못된 이미지만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재단할 때도 되게 많잖아. 그래서 앵그레의 이 그림을 가지고도 혹자는 너무 그러니까 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황당한 사람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 그 아름다운 부분을 강조시키다 보니까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그림이라는 거지. 그래서 골라본 그림입니다. 뭔가 잘 모르겠어. 만족스럽지 않아. 이게 신혜성 씨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약간 신혜성 씨의 의뢰를 받고 왔나 싶은 꾸며진 너무... 이미지. 꾸며진 이미지. 신혜성도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사실. 그랑 오달리스크를 바라보듯이 연예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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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늘 연관관계를 찾으려 하지 마. 그냥 내 맘대로 골라오는 거야. 안 골라오면 혼내잖아. 그냥 뭐 그래도 사진은 예쁜데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그림은? 이제 좀 저런 뭐 좋은 명화긴 한데 진짜 이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다음번에는 옷 입은 사진인가요? 어떻게 다음번에는 옷 또 벗은 거야. 이번에는? 다음 또 벗은 거야? 또 벗었어? 다음번에 이렇게 벗은 게 근데 강조되진 않아. 이 정도면 이제 취향을 아니 저기 죄송한데 여태까지 그림 다 해갖고 몇 개였는지 한번 봅시다. 모아보자, 진짜 모아보자. 아니 이분 몸이, 그림이 더 많아. 벗은 그리고 몸이 얼마나 나오는지 진짜 지난번에 그 때는... 외눈박이가 이렇게 쳐다보던 것도 한번 있어. 잠깐만, 그래 벗은 게 과반수 이상이면은 양 변호사님이 다음번에 우통 까고 방송하고. 저렇게 누워 있어. 과반수 이하면 내가 까고 어때? 그럼 방송 다 나가리야. 그럼 다 나가리야.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겨드수와 끝내라. 자 여러분 25회 양절의 콩가루 마치겠습니다. 아니, 왜 우통 까냐고 계속 우통 깔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 그 까면 내가 망 까니까. 왜냐면 과반수 넘어 이거. 어쨌든 망해 그러면. 네, 다음 주에 천 원짜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천 원짜리 변호사에서 만나요. 네, 안녕. 고맙습니다.